섬뜩해요. 오, 지금 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요? 글쎄 말이야.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그러니까요. 수 있을까요? 가장 심각한 색깔 중에 하나인데요. 경우에 따라서 네,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병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서 요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방광을 보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. 그중 한 곳에서라도 피가 나오면은 이제 혈뇨 이렇게 빨갛게 나오게 되는 거죠. 방광염이라든지 결석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. 암이요? 네,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방광암이 되겠고요. 이것은 이제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시경 수술로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방광을 이제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혈뇨는 저는 응급 사이렌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이렌이 울리면은 빨간 빛이 막 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혈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응급 신호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물음표를 좀 떼보면 일단 붉은색의 소변은 방광에 적시는데 지금 저게 건강한 소변 색깔인 거죠? 네. 비교를 해봐도 여기 두 개를 한번 엄청난 차이가 나요. 저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까지 와. 어느 날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붉은색에 나오면 얼마나 놀랄까요? 그러니까요. 빨간색 소변 옆에 저는 이 소변도 좀 무섭거든요. 주황색 소변을 또 보는 분이 계시대요. 아, 그 정도로 궁금해요. 내가 감을 잡으면 당 아니에요? 당? 아,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저희 할머니들이 당이 있으면 예전에는 소변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 나무에다가 소변을 보고 개미들이 많이 모여들면 당뇨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주황색 소변은 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주황색 소변은 이제 이런 간 기능이나 이런 거와 이제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렇게 주황색을 띠는 건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빌리루빈이 이제 붉은 갈색이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라든가 또는 뭐 간경화까지 간 경우라든가 뭐 간암이 있는 경우라든가 뭐 이렇게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이 빌리루빈이 제대로 이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많이 축적이 돼서 이게 소변에 약간 희석이 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그 음식에 따라서 소변 색깔이 좀 달라지잖아요. 아, 물론. 뭐 비타민 같은 것도 하루 뭐 여덟 아침에 왕창 먹고 나면 오줌이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. 이 대개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너무 노랄 때가 있거든요. 그건 병 아니에요? 네,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소변은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아,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음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보았을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물을 너무 안 드셔갖고 탈수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소변이 농축이 되는 거죠. 새노랗게 이렇게 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물을 많이 드시면은 바로 소변 색깔이 이제 좀 넓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경우는요,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을 많이 드셨을 때. 그래요.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2가 이제 들어있으면 이제 노란색을 띠거든요. 네, 그건 이제 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아, 괜찮다, 그러면.